탄수화물 정성 분석, 식이요 1% 글루코스, 플락토스, 말토스, 스크로스, 스타치 용액입니다. 얘는 베네딕트 시험 시약 173g에 구연산 나트륨과 무수탄산 나트륨 90g을 600ml의 미지근한 물에 함께 녹여 기름 종이에 걸은 후 걸은 액에 물을 가하여 850ml가 되게 합니다. 한편 17.3g의 황산구리 우수화물을 고체입니다. 물에 녹여 150ml가 되게 한 용액을 첫째 용액에 저으면서 천천히 섞어서 만듭니다. 실험 순서 5개의 시험관에 각각 베네딕트 시약 2ml를 취합니다. 이 베네딕트 시약이 들어있는 시험관들의 각 시료를 5방울 정도 넣어 끓는 물 속에 5분 동안 담가줍니다. 3. 각 시험관에 나타난 색을 비교합니다. 2. 몰리시 시험. 시약. 몰리시 시약은 알파 나프톨 5g을 100ml의 에탄올에 녹입니다. 진한 황산. 실험 순서 1. 시료 용액 1ml를 각 시험관에 넣고 몰리시 시약 두세 방울 첨가한 후 볼텍스 합니다. 소용돌이 이렇게 진동시켜 가지고 섞어줍니다. 2. 시험관 벽을 따라 1ml의 황산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습니다. 중간 면에 적색 또는 자색의 고리가 생성됩니다. 3. 냉각하면서 혼합하여 색을 비교합니다. 3은 바르페드 시험, 시약. 바르페드 시약 13.3g의 아세트산 구리를 200ml의 물에 녹인 후 1.8ml의 아세트에이트를 더 가합니다. 실험 순서 1차, 2차. 1. 5개의 시험관에 가깝게 바르페드 시약 2ml를 취한 후 여기에 1ml의 시료 용액을 넣습니다. 2. 시험관들을 1분간 끓여 방치한 후 1분 이상 방치하면 이당류가 가스불에 대어 양성 반응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비교합니다. 2차 실험 1. 다시 3개의 시험관에 각각의 바르페드 시약 2ml를 취한 후 여기에 시료 중 이당류와 다당류 용액 1ml씩을 넣습니다. 이 시험관을 3분간 끓여 방치한 후 색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의 정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